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열리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시장 영향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0.25%포인트 금리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빅스텝이냐 아니면 이제 베이비스텝이냐 이런 게 의견이 약간 팽팽히 약간 엇갈렸었는데요. 뭐 간밤에 이제 FOMC 의사로 결과를 봤듯이 이제 좀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연준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빅스텝이 아니라 이제 약간 베이비스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위원들도 사실 이제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간밤에 소식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연준의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커지면서 좀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사실 여전히 아직 높지만 이제 CPI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고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냐, 여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50BP 이상 명분이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이제 DB금투의 그 분석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단기금리 연동된 대출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 한국 대비해서 사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미국 따라서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선진국 대비해서 좀 속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워낙 또 항상 나오는 이제 가계 부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실 이제 부동산을 약간 정책을 풀어줬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도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 붕괴되면은 사실 부동산 뭐 투자자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모두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작용이 우려돼서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수출 경기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약간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부담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상 안 하면 되지 않냐? 동결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아직 국내 물가 정점이 아직 확인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연준도 사실 속도 조절에 나선다 뿐이지 지금 이제 금리 뭐 그 인상 기조를 뭐 바꾸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25BP로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우리 한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결국엔 최종 목표치가 중요할 텐데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오르게 될까요? 네, 그 이데일리에서 이번에 증권사 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를 보니까 3.5에서 3.75%가 이제 최종 금리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3.75%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간밤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25BP로 올리고 내년 1분기에 두 차례 25BP로 올리면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50BP를 이제 최종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거니까. 최종적으로 3.75%가 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올해 말에는 3.25로 끝날 것이고 내년에는 1분기에만 금리를 두 번 올리고 그 이후에는 2, 3, 4분기에는 금리를 동결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도 내년 연말까지 3.75%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일단 1분기에는 고물가 상황이 물가 높은 게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 연준도 당연히 파악하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할 거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이렇게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그렇다고 1분기 이후에 바로 인하 기조로 돌아설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요, 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인하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조랑 무관하게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 시장 차원에서는 좀 인하 기대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인하 쪽으로 틀 것이다라는 근데 의견도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게 분석을 보면은 키움증권 분석을 보면은
그 내년에 당장 이제 하반기에 인하 기조로 돌아서기는 어렵겠지만 좀 유동성을 푸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연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 최종 금리는 3.75%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5%대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시선인가요? 완전 보수적이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이제 잡혀 나가는 그런 데이터가 잡혀 나가는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뭐 고용 지표도 살짝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런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뭐 페이스북도 얼마나 감축을 한다고 하고, 그렇죠. 트위터 지금 굉장히 화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잡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내년까지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은 기업들이 받는 부담은 더 커지고. 네. 최근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한은이 제시한 게 2.1% 이제 내년 전망률로 이렇게 기대 이제 뭐 지금 내년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 한은이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민간 그런 경제기관처럼 한은도 만약에 1%대 전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와 동시에 그러면은 경기 침체라고 이거를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은이 모든 통화정책 이런 내년 경제 성장률이 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1%대 성장률로 경기 침체라고 진단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미국이 많이 뭐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오르는 게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사실 더 최종 그 금리 수준은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데이터를 사실 확인해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말 데이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뭐 미국의 이제 최종 전망치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러한데 네. 미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미국의 11월 FOMC 의사록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속도가 곧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또 발언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단 핵심 발언인 것 같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의 전망대로 그대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전망대로 나와서 이제 간밤에 좀 그 증시가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사실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런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비둘기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일부 그런 평가 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이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이게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금리를 네 차례나 가파르게 올렸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현실 경제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자. 한번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항상 뭐 한 6개월이나 뭐 석 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지 이걸 지켜보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대로 나왔고 아직 뭐 물가가 정말 잡혔거나 지금 이제 뭐 둔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종 금리도 지금 항상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 앞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그냥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최종 금리가 그러면 5%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사실 5%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전망하는 수준이 5%니까 그렇죠. 딱 거기까지 올라와 주면은 사실 뭐 시장에서는 큰 타격이 내년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지표가 굉장히 또 갑자기 물가가 튀어오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그때 다시 새로운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면은 최근에 많은 IB 측에서는 미국의 최종 금리 목표치는 사실은 5%대가 아니라 우리는 7%대까지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시장에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그럼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이제 시장 분석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은 뭐 사실 그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좀 섣부른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뭐 내년에나 막 이런 데 약간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은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정말 연준이 목표, 정말 2%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또 미국은 내일 연휴니까 네. 또 그 영향도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보다는 좀 적어졌어요. 맞습니다. 항상. 연말 랠리를 바라보는 증권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항상 원래 이쯤 되면은 이게 막 신문, 경제 신문 보면은 맨 항상 산타가 등장했었거든요. 그죠, 산타 그래픽에서 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은 예전보다는 덜한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이데일리가 이번에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산운용사나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이 2650선으로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2418 정도였으니까 좀 랠리가 그래도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다. 200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 상방이 열려 있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좀 사실 뭐 내용을 보면 좀 극단으로 갈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시장 방향성을 지금 잡기가 어렵다. 이런 게 좀 느껴졌고요. 가장 높은 상단을 제시한 곳이 KB증권이 었어요. 그래서 이제 KB증권의 이유를 보면은 그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특히 지금 뭐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공급망 재편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연말 까지는 26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했고 신금투도 2200에서 2600을 제시했고요. 한화 자산운용도 한 2550선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추세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론도 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투증권이랑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말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50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랠리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추세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키워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연기금들이 사실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주식을 담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금들의 그 벤치마크가 아예 이제 벤치마크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벤치마크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중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사는 것 정도로는 이번 달이면 외국인 수급 끝날 것이다. 다음 달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NH에서는 보고 있고, 한투증권에서는 이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사실 지금 좀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동성 장세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시를 하면서 약간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투증권에서는 분석을 하면서 연말에는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쪽에서 베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팩터가 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증권사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할 거야 혹은 네. 들어오지 않는다. 추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말에 지수 밴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에는 어떤 팩터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약간 공급망 재편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고 하면은 그 원래 중국 그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글로벌리 굉장히 커져가면서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뭐 SK나 뭐 이런 뭐 삼성이 이쪽이 기술 좋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으로 다 몰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글로벌 IB의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실적과 또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주요 굵직한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에 이제 중국 쪽으로 갔던 수요가 국내로 돌아가면서 그런 쪽으로 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런 주요 이제 굵직한 대기업들로 수요가 갈 수가 있다.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힘을 봐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돈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좀 사실 그죠. 아직 뭐 시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뭐 분석이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수급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이라든지 밸류를 어느 정도 쳐줄지도 사실 그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 가격이 용인이 돼야지 사실은 가능한 건데 결국에는 그게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2023년에 내년에 실적 전망치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네,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업종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하반기에는 약간 이제 사실 이제 다시 사이클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워낙 재고가 쌓이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재고로 이제 전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형주 중심으로 좀 봐라.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가령 이래서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섹터뿐만이 아니라 실적 가시성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증권 기업들의 이제 그 내년 전망, 내후년 전망, 아니면 그 2025년까지 전망을 내놓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망치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 보면은 뭐 이게 다 뭐 계약이 결정이 됐다거나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돼 있으면은 또 숫자들이 이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자신 있게 2024년, 2025년까지 밝힐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서 좀 접근하면 좋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배터리가 사실 네네.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고 증권가에서는 뭐 2023년까지 몇 조 원이 될 것이다. 이미 규모를 계속해서 추정해서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업종 가운데서는 어느 쪽에 가장 가시성이 좋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특히는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시성이 지금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제조업 위주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금 아직까지도 통화량 자체는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량 자체가 주지 않았으면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아무래도 이제 딱 공장에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의 타격을 너무 크게 받기 때문에 네. 일단 경제 데이터를 봐야지 앞으로의 실적도 좀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